안녕하세요. 모터피디 정원준 에디터입니다. 저는 지금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M모델들과 함께 지파나 드리프트 그리고 서킷 코스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앞으로 M 고객들을 대상으로 M데이즈라고 이제 매달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서킷 코스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M모델인 M3를 다시 만났는데요. 이런 야간 서킷에서는 얼마나 즐겁게 역동적인 주행 느낌을 선사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에는 일반 도로에서 데일리카로서의 활용성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M3 컴페티션 세단이고요. 이전 모델 대비 60마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무게도 좀 더 무거워졌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M모델 최초로 4륜 구동 시스템 MX 드라이브 모델도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M 트윈 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510마력, 최대 토크 66.3을 발휘하는데요. 두 개의 터보 차저 그리고 정밀한 직분사와 가변형 밸브 및 캠샤프트 컨트롤이 막강한 출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BMW M 엔진 특유의 고회전 특성과 폭넓은 영역에서 뿜어져 나오는 최대 토크가 조화를 이루며 폭발적인 가속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단 3.9초만 걸릴 뿐입니다. 또한 M모델 맞춤식으로 개발된 전용의 냉각 시스템과 모터스포츠의 노하우가 반영된 오일 공급 시스템을 통해 이런 트랙 주행과 같은 가혹한 주행 환경에서도 엔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요. 여기에 최신 드라이브 로직 기능이 적용돼 변속 시점을 3단계로 조절 가능한 8단 M스테트로닉 스포츠 변속기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차량의 무게 배분은 앞뒤 50대 50이고요. 낮은 무게 중심, 넓은 윤거를 가지고 있어 코너에서도 높은 한계 주행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및 앞뒤 차축에 각종 스트럭과 보강 패널 등으로 비틀린 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어 민첩한 교양 반응성과 정교한 핸들링을 제공하고 있고요. 트랙 주행을 고려해 전륜에는 19인치, 후륜에는 20인치의 M 경량 단조 휠을 적용해 보다 나은 핸들링 성능과 높은 구동력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휠 슬립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M 스포츠 디퍼런셜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랙 주행을 지원하는 M 전용의 기능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M 트랙션 컨트롤, 드리프트 주행을 측정하는 M 드리프트 애널라이저 등이 있습니다. M 모드에서는 로드와 스포츠 모드 외에 트랙 모드가 있는데요. 이 트랙 모드에서는 음악이나 인포테인먼트 기능 등이 비활성화되며 오로지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두 개의 M 버튼은 운전자가 선호하는 설정을 저장했다가 주행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멋있죠. 자, 이제 날이 바뀌었습니다. BMW 드라이빙 센터를 벗어나 일반 도로에서 M3와 함께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일리카로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행 셋업은 다 컴포트로 바꿔보고요. 센터 콘솔에 셋업 버튼을 누르면 엔진, 차체, 스티어링, 브레이크 등의 각각의 개별적인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공인 복합 연비는 8.3km/L인데요. 8단 M스테트로닉 스포츠 변속기에 드라이브 로직 변속 시점을 1단계로 바꾸고 연료 효율적으로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금세 체감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앞좌석에는 M 카본 버킷 시트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시트 대비 10kg이나 가벼울 뿐만 아니라 트랙 주행 시 헬멧 착용을 고려해 이 헤드레스트 부분을 탈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일반 도로에서의 착자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이나 주차장에서 이 M 로고에 불도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뒷면이 카본으로 되어 있어 2열에 앉아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타고 내릴 때는 확실히 불편합니다. 이 허벅지 부분을 지탱하기 위해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승하차 시 확실히 조금 걸리긴 해요.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주행에서 브레이크의 작동 느낌도 매끄럽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같은 편의 장비들도 갖추고 있고요. 스포츠 모델이지만 세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시야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방의 시야는 물론 사이드 미러를 통한 후측방 시야, 그리고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 모두 준수한 편인데요. 특히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M 전용 기능도 갖추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라운드 뷰 기능이 있어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나 주차 시에 도움을 주고요. 자동 주차 기능, 그리고 진입 동선을 따라 최대 50m까지 후진 조향을 도와주는 후진 어시스턴트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 사양들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어 운전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로 유지 보조 기능, 그리고 이런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기능들도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카돈의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클러스터는 풀 디지털, 그리고 중앙에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터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다이얼로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소리로도 다양한 조작이 가능한데요. 온도 좀 낮춰줘. 온도를 낮추고 시트 히터를 비활성화합니다. 금방 쾌적해집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나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능들도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당연히 무선 충전 기능도 있고요. 자, 2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855mm의 휠베이스는 성인 남성이 앉기에도 부족함 없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앉았을 때도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 모두 여유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M4와 달리 2열에도 도어가 있어 타고 내리기가 확실히 편하죠. 공조는 3존 에어컨디셔닝으로 되어 있어 뒷자리에서도 개별적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2열 시트는 히팅 기능도 있고 또 폴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어 3박스 디자인을 기반으로 M3는 전면에 휴직형 프레임리스 키드니 그릴로 일반 3시리즈와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4시리즈와 너무 느낌이 같긴 합니다. 기존의 M3 오너들이 일반 3시리즈와 너무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불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옆모습에서는 레이싱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블랙 하이그로스 사이드실과 볼록하게 돌출된 앞뒤 오버핸더가 눈에 띕니다. 루프에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패널이 장착돼 스포티한 감성을 높이고 반대로 무게중심은 낮추고 있습니다. 후면에서는 공격적인 리어 범퍼 및 디퓨저 디자인과 대구경의 트윈 테일파이프가 강렬한 모습을 완성하고 있고요. M3 컴페티션 배지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카본 재질을 적극 활용해 모터스포츠 감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M 스티어링 휠과 대시보드 콘솔 등 카본 파이버 인테리어 트림이 적용이 되었고요. 패들 시프트 역시 카본 파이버로 되어 있습니다. M 전용 계기판에서는 부스트 압력이나 타이어 압력, 온도 등과 같은 스포츠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고요. 시동 버튼도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BMW의 M3 신형 모델과 함께 달려봤습니다. 나이트 서킷 주행 때는 오랜만에 놀이동산에 온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요. BMW는 앞으로 M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M 전용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러한 부러움이 더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돈이 너무나 많아서 매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세단 한 대, 그리고 주말에 서킷을 달리는 스포츠카 한 대를 각각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딱 한 대만의 차량을 가져야 된다면 주저없이 이 M3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M3 컴페티션도 약 1억 2천만 원이라는 높은 몸값을 지니고 있긴 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